야. 예? 아까도 너한테 계속 뭐라고 그랬잖아. 그런 거 좀. 어? 그래서 내가 아까 운동 간다고 하고 그냥 내가 아까 니 장난식으로 넘어갔는데 왜 자꾸 그래? 예? 어? 진짜 이상한 놈이네. 아니 근데 뭐 내 정도까지 이상한 거 같은데. 어? 아유 지금 저 앉아 계속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올게. 앉아 있을 데가 없다. 여기 들어오. 왜 그래 친구끼리. 아 친구야. 나 먼저 중동에서 말한 거 없는데. 네가 아까 계속 뭐라 했잖아. 그래서 아까 운동 끝나 계속 너네 둘 한다고 해서 방송 계속 보고 있다가. 아 근데 시청자가 불러라 그랬어. 알았어. 내가 너한테 뭐라 했어? 아니 중동에 내가 오는 거 아니야. 어? 중동에 내가 오는 거 아니야. 네가 계속 뭐라 했? 그 총독이 안 그래도 계속 나한테 스트레스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. 아니 나 근데 중동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불렀어. 아 저 종동이 여러분 맞죠? 종동이 내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. 종동이 내가 부른 게 아니잖아. 나 종동이 부른 적 없어. 아니 종동이가 지금 솔직히 약간 좀 약간 이건가 봐. 나 진짜 그런 적 없어. 내가 안 불렀고 시청자 니들 불렀잖아. 뭐 내가 방송 내가 불렀다 그래. 방송을 좀 봐야겠다. 내가 봐봐. 네가 그런 쓸데없는. 내가 진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더러워서 만지질 못하겠어. 아 내가 진짜 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야 홍만아 아 홍만이 야 아, 나 진짜 아 홍준아 화났어. 아니 근데 종덕이가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종덕이가 그런 거야.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난 네 배포인 거 알지. 네가 뭐 부평에서 잘 나가는 거 알고 난 부안에서 잘 나가는 거 알고. 그런데 난 니한테 그런 거 없어. 종대에 그냥 갑자기 울었다니까. 나 이런 맞죠? 내가 종대한테 함부로 대한 거라 그런 거 없잖아요. 맞잖아요. 솔직히 말하세요. 내가 종대한테 뭐 함부로 대했습니까? 주안에서 너가 잘 나가? 아 근데 나 야, 존나 미안하다. 아 죄송합니다. 내가 니한테 뭐 만만한 거 있어? 내가 니한테 막다했어? 봐봐. 나 말해 봐봐. 말한 거 없어요. 왜 나한테 그러세요? 나 종덕이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나 홍준도 진짜 베푸고. 너는 야, 넌 나랑 아, 예, 저 말을 안 할게. 아닌데 죄송합니다. 예. 나 홍준도 친한 친구고. 아, 좀 약간 장난식으로 시작했다가 아, 죄송합니다. 미안. 아, 왜 그래? 아니 그런 거. 아, 미안. 난 니한테 함부로 단 거 없지. 난 니한테 함부로 대한 거 없어, 진짜. 아니, 맞죠, 아니, 여러분들? 아, 솔직히 말하세요. 아, 네, 알겠어요. 난 니한테 난 중대에도 함부로 대한 것도 없고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난 진짜. 알겠습니다, 형님. 근데.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. 오늘 방송만큼은 좀 그렇다고. 아, 네, 내가 부른 적 없어.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렀잖아요.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. 성주야, 봐봐. 아, 형님, 이거 방송 보고 싶지. 운동하고 계속 보고 있어. 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세요. 난 내가 부른 적 없어. 시청자 여러분들 불렀어. 야 홍준아 아 홍준아 난 내가 부른 적 없고 시청자들이 종대에 불러 인터넷 왔는데. 아 나는 상관없어. 나는 상관없다니까. 근데. 맞지 홍준아 내 성격 알잖아. 나는 종대에 안 불렀어. 근데 시청자들이 자꾸 인터넷 왔다 그래가지고 난 불러라는 그런 거야. 채팅창 보세요, 형님. 자,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말씀도 들었었잖아요, 그죠? 형님. 어, 예. 오늘 같은 날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근데 쟤 니한테 막도 안 죽었고 다들 니한테 잘 죽었는데. 맞잖아 여러분들. 나 진짜 홍준아 나 봐 시청자 실진 봐봐. 나는 막대한 적 없고. 야 안 예?
난 네 몇 무슨 D지? 뱀띠 맞지? 어. 나도 뱀띠고 동갑이잖아. 아니 야, 너는 내가 그때 주먹이 온다 때 그때 그래도 그때 한참 그럴 때 너 그때 이후에 한번 하고 난 그래도 나는 사람 인연 그렇게 쉽게 안 보는 너는 야, 종덕이는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지금 이 2년 동안 쭉 이렇게 지냈고 너는 그때 한번 이후에 나한테 내 연락하려고도 네 연락처 안 되고 그래 안 그래? 근데 난 그, 네가 여기서 방송한 지 여기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난 그래서 난 너한테 뭐라 한 적도 없어. 어. 근데 너는 무슨 방송할 때마다 뭐 최홍준 이름이 거론되고. 아 근데 내가 아니, 형님 아까 방송 저랑 형님하고 방송하고 끄고도 형님이 아 철구 저는 왜 솔직히 그때 이후로 연락도 잘 안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막 뭐 둘이 가출하라 쫄았냐 하면서 솔직히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지하자고 아, 진지하자고 그래. 얘기하면 형님도 형님한테 뭔가 또래로서 좀 너무 그냥 이용한 것 같고 솔직히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솔직히. 내가 웅진한테 미안한 게 웅진이가 그때 방송으로 내가 연락 안 한 거 맞아요.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럴 것일 거예요. 여러분. 아니 제 잘못이야. 그걸 떠나서 형님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님은 옆에서 보셨고 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아 근데 나 좀 많이 울었단 말이에요. 진짜 나 종덕이한테 막다한 건 좀 없는데 오늘 방송 막다한 적 있습니까? 막대한 걸 떠나서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 콘텐츠 삼아서 하시려고. 아니 제가 몰라요. 아니 근데 나 진짜 니 그 홍준이랑 그 하는 거 내가 방송 전에 봤는데 나 오늘 이광이랑 아빠 하려고 그랬어. 이러면 이거 이제 아 이제 이제 이광 그 근데 이광이 좀 무서운 게 이름 말하면 안 돼. 진짜 무서워. 아 근데 여러분들 맞잖아. 이광이랑 친하고 내가 야. 어? 걔 어디 있는데? 어? 아니 그런 얘기를 걔 무섭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나한테서 이광이라는 사람이 아 진짜 그 아 홍진아 잘 들어봐. 그 사람이 진짜 농담 아니라 그 평택 쪽에서 진짜 잘 나가. 근데 그 사람 언급하는데 무서운 사람이야. 아 진짜 홍진아 내가 농담 나 종덕이한테 몇 살인데 나보다 형인데 어. 진짜 무서워. 아니 철구 형 어? 아나나 얘한테 잠깐만 얘기하잖아 지금 확단조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이기영 얘기하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농담 진짜야 왜 장난을 하시냐고 지금 그냥 방송 보다가 형님도 저 챙기러 오셨고 했는데 지금 아, 계속 보시면 나 혼자 진짜 미안해 제가 하나 말씀드려 종덕이 방송 아까 하면서 저는 막 누구 실명 거론되고 막 이런 거는 말하면 말할수록 과장되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철구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. 왜냐면 네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뭐 나랑 종덕이한테 뭐 너를 예를 들어 뭐 조용 뭐 어떻게 뭐 받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.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웠고 그런 거랑 아 그게 아니라 홍준아 잘 들어봐. 이기광이란 사람 진짜 무서워. 아 진짜 네가 그러니까, 아니 왜 또 내가 또 말하잖아 네 알아듣겠고 왜 또 이 꺼낸 이유가 뭐야 방송이 거의 미치셨네.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왔잖아요. 근데 네가 그 사람 언급하면 안 돼. 아 근데 아 진짜 그런데 아니 근데 나 오늘 종덕이한테 아 종덕이한테 나 진짜 그 아 미안하다 종덕이한테 나 오늘 잘못한 것도 없고 네가 울면서 울어가지고 막 상황 보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나 종덕이한테 미안하고 왜냐면 종덕이 아 종덕이다. 아 홍준이한테 홍준이가 그때 내 방송 도와줬고 내가 연락한 거 미안한데 솔직히 네가 따져봐봐. 만약에 막 브라질 갱스터 너 그럼 브라질 말해봐. 언어 말해봐. 아까 다 했어. 해봐. 언어 말해봐. 아니 죄송한데 왜 지금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제 어, 언어 말해보라고. 알았어 내가 지금 네가 하라는 거 다 일단 해줄게. 어 언어 알겠지? 뭐. 아침 인사 본지하, 점심 인사 보아 딸지, 저녁 인사 보아 노이지. 틀렸죠? 여러분들 틀렸죠? 틀렸죠? 아 그게 아니라 봐, 그, 틀렸나 안 틀렸나 채팅 봐. 왜 이런 거? 아 맞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막 개인 써 이런 거 내가 쫄잖아.
아니, 내가 맞잖아. 내가 너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유업해서 뭘 했어. 아 근데 그건 아닌데 나 홍준이 성격은 잠깐만 찍게. 나 홍준이를 좋아해. 맨날 웃고 약간 상해 너무 좋아. 그런데 나는 그때 이후로 연락 안 한 게 솔직히 약간 그래도 갱스터 그러니까 약간 좀 솔직히 내가 상남자고 그런데 쫑게 있었어 솔직히. 아니 아니요, 나는 네가 쫄았던 말은 그거랑 나랑 상관없이 왠 줄 알아?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니한테 뭐 해꼬지랬냐 뭐랬냐 그런 거래. 근데 왜 자꾸 네 여기서 뭐 나한테 왜 그런지 알아? 내가 말해줄까? 아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. 내가 왜 그런지 알아? 아, 만지지마 진짜 지금 너 안 좋잖아 미생이. 아 내가 왜 그런지 알아? 들어다 가면 문신 사는 사람들이 나 청주 친구다 청주 친구다. 나 어제 반지 갔는데도 약간 좀 그래 사람이... 내 친구야 거기 내 친구야. 아니 어?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너 그래 내 친구랑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? 찍었잖아. 박성규랑 사진 찍었지. 그래 너 나 안다고 너도 네가 너도 그랬다며 이 자식아. 그래서 아니 너 왜 자꾸 나는 네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래서 너한테 뭐 해를 피겠어 뭘 했어. 어이 그래 안 그래 나 너한테 피해 입힌 적 없어. 네가 오히려 돈 받았으면 돈 받았지. 아니야? 왜 자꾸 그러냐고 남자가. 야 홍준아 근데 내가 인정을 한다. 아 근데 나 솔직히 나 종덕한테 오늘 종덕아 왜 온 거야? 아 종덕아 좀 창피한데. 아니야 여러분들 너 대조동 파 몰라 알아? 뭐? 대조동 토마토 파 알아 몰라 알아 말해. 너 왜 알지? 아니, 왜 안다 그랬어요. 나는 안다 그랬고 그냥 형님 야 내가 오늘 솔직히 아이씨 뭐하는 거야.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리 아 여러분들 내가 자존심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아니 진짜로 왜 그러냐 진짜 이거 얘는 방송을 이걸 장난으로 재미로 아 그게 아니라 아 나 못하겠어 진짜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. 아 네 홍준아 안 나와. 아 여러분들 내가 맞잖아요. 여러분 맞잖아요. 아니 홍준아 내가 연락 안 한 거 미안하다. 근데 솔직히 너도 알 거 아니야. 근데 너도 난 얘 성격 좋은 거 알아요. 주먹이 온다? 솔직히 개찌발렸어요.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처음에 우리 1년 전에 방송했지. 1년 전인가? 근데 내가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니 씹은 이유는 솔직히 약간 좀 이제 니가 좀 나도 어둠의 생활을 했지만 너도 어둠의 생활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만해 진짜로 적당해. 어? 중독 때문에 온 거지. 나 화나는 것 때문에 니 보러 온 거 아니잖아. 왜 자꾸 그래. 어? 전화 왔는데? 뭘 그만해요. 방송 왜 해요. 내가 여러분들 아 농담을 왜 왜요. 내가 뭐 했는데요. 아 내가 뭐 했는데요. 아 종로가 니가 보는 거야? 안 불렀다니까. 형님이 아까 불렀잖아. 내가 왜 불러? 난 방송 계속 나왔었는데. 내가 뭐 했.. 내가 뭐 했는데요? 네? 아오 형 아는데 장난 지금 안 하는 거. 나 장난 아니야. 아 나 진짜 대리운전 잘 나갔어요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내가 뭐 했는데요 진짜. 어, 세아. 여보세요? 어. 철구야. 어? 니 설마 모르고 굴었나? 안 굴었는데? 안 굴었나? 알았어. 어? 니 일선 바로 불러라, 바로. 강남, 어? 별주봉 나간다. 아, 네, 형님. 저 종덕입니다, 형님. 뭐야? 종덕아. 형님. 아, 네, 좀. 어?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, 형님까지 이러시면 좀. 뭐야? 예, 형님. 어. 저는 가만히, 형님.
저 진짜 형님 좋아하고 맨날 하지만은 제가 잘못한 게 없고 형님 저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울기까지 했는데 어 좋은 데 가면 내가 한마디 할게 아니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간다는 게 제가 뭐 형님한테 철구 형님한테 대든다는 것처럼 형님 저, 아 진짜 좀 서운합니다 형님 정말 진심으로 형님 아 정말 아, 눈이 안 보여서 일단은 형님 봤을 때 철구 정신 차리게 네가 좀 뭐라 해야 될 것 같다 아 형은 뭐 야 엄마 철구가 잘못한 것 같대 어 일단 알겠습니다 형님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형님 난 이거 몰라요. 세아, 전 세아가 누군지도 몰라요. 진짜로 저 아프리카 보지도 않아요. 세아가 강남 잡고 있는 사람인데 뭘로 잡고 있는데? 이걸로. 이걸로? 네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잡고 있어? 아니 그러니까 난 온 종동이한테 잘못한 거 없고. 아 솔직히 네 말해봐.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네. 이것도 뭐야? 아이씨. 여보세요. 철구야. 예? 저기 동덕 씨 좀 바꿔주면 안 돼? 아, 야, 용례님 저 동덕입니다 형님. 아, 동덕아. 예 형님. 술 많이 먹었지? 아, 많이 안 먹었습니다 형님. 아주 많이 먹었다길래 형이 한마디만 해도 돼? 예 형님. 이게 뭐냐고. 용례는 또 뭐야? 술 많이 먹었잖아. 청라주먹. 술 많이 안 먹었습니다 형님. 청라주먹. 청라주먹이 뭐야? 청라주 잡고 있다. 청라? 어, 있어. 형님? 청라. 기사 필요하면 얘기하라고. 괜히 생각하고 가지 말고 형이 데려다 줄 테니까 기사 필요하면 얘기해. 알겠지? 아 형님 그 죄송한 말씀인데 형님 저 술 안 취했고 형님 아 그 저 홍주현님이 저 챙기러 오셔가지고 그냥 홍주현님 이거 해갖고 가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그분한테 좀 전해줘 팬이라고 예, 예 형님 죄송한데 형님 혹시 세아 형님하고 같이 계세요 형님? 아니 따로 있어 근데 왜 돌아가면서 전화하십니까 형님? 아 우리가 돌아가면서 전화했어? 예 미안 예? 미안 좀 장난치시는 겁니까, 형님? 아, 아니야. 그런 내가 무슨 장난을 해. 아, 야, 지금 방송, 아니, 방송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, 형님? 38? 38? 38인데 저런다고? 아니야. 방송하렴. 왜? 박은이 형 이제 청라주먹인데. 여보세요? 그냥 좀 여보세요? 싫은데, 아, 일로 와봐. 자, 이거. 저 아니네. 이거 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아니, 저게 저희가 몰라서 그런데 진짜 38이에요? 아니,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아, 그게 아니라. 종다가. 아니, 왜 그러시는 거예요, 지금? 야, 이 농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아, 진짜 너무하시네, 다들 진짜. 29가 뭐예요? 29살. 38, 38. 쳤나 보지 마. 쳤나 보지 마. 38인데 그러니까 나랑 이제 친한데 왜 그러냐 이거야, 나한테. 아니 채팅 아 이 사람이 29살이에요? 예예 29살이요? 어서 세아 당신은 종덕이 한 번만 바꿔줘 예 형님 종덕입니다 형님 아 종덕아 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님이 진지하게 한마디 말할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혹시나 예 형님 별풍선 빌려 말해라 알았어요 예 형님? 아 별풍선 빌려 말하고 다시 얘기하고 있자 우리 셋 좀 이따 수고하고 와 진짜 나는 아 야 종덕아 아니 아 그 홍준아 나는 여러분들 아니 이걸 읽어봐 아 저는 진짜 이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38이고 아니 나 홍준아 말할게 난 홍준을 좋아하고 난 니한테 연락 안 한 이유가 아 저 연예인 죄송한데 지금 그 일부러 멤버들이 지금 일부러 저한테 쏘시는 것 같,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멤버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? 장난한 게 아니라 멤버가 뭔데 무슨 멤버를 말하는 거야? 아 멤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, 원래 이제 너도 알잖아 주우용은 나 찍었으니까 어. 그러니까 세력이야 세력 그러니까 강남에는 세아가 있고 청라에는 그 용남이가 있고 용남이가 좀 유명해 아 진짜 아, 웃지 말고 아 여러분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38살인데 존나 쎄 그니까 난 니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홍준이가 너무 고마워
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 그만하세요. 그, 야 아니 어 네가 말하는 그 막 그렇게 막 강하다 뭐 주먹이 뭐 그것다 그런 말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? 나는 근데 진짜 한 번도 못. 야 너 그러면 응. 너 용남이랑 주먹이 나 말할래? 아 저 용남이가 누군데? 아 용남이가. 저 죄송해요 저는. 아 여러분 나 그런 말 안 할게요. 예. 그럼 종덕이랑 날아가고 너 용남이랑 할래? 아 됐고. 아니 너랑 아니 너랑 용남이가 둘이랑 나 혼자 할게. 어? 이대로. 아 그건 됐고 나 좌우지 당하게 나도 너 알잖아 대로. 에휴 진짜 왜 그래? 아니, 아니, 난 진짜 저는 용자, 아니, 저는 용자, 화나지도 않았어요. 아니 나 용자 니도 알잖아. 니도 알잖아. 너는 나 센 거. 아 솔직히 이거 인정. 대조도 토마토 반인 거. 말해 솔직히 말해. 너도 솔직히 나 부평에서 이런 말 들었어. 드로타 가면 왜 나 홍준이 친구다 그러고. 야 솔직히 너 탈덕 이렇게 해봐. 너 팔씨름 할래? 팔씨름 할래? 아 너 말해봐. 아 나 열받네요 진짜. 나도 솔직히 그런 거 아닌 거. 아 너 탈덕 해봐. 아 미안해. 아 여러분들 할게요. 나도 상남자고 얘도 상남자인데 팔씨름만 할게요. 아 여러분들 나 진짜 짠내서 안 되겠습니다. 팔씨름 하자. 팔씨름 조건을 걸어. 이거 그럼 한번 좀 닦아봐. 조건을 걸어? 어. 만약에 내가 지면 주문으로 나도 용남이 왔네. 그래서 너 아, 방송으로. 그러니까, 그렇지? 아니 그것도 하는데 어. 그리고 네 여기서 나한테 뭐? 아 한, 말해. 한 대 맞아. 아 한 대 맞는 거 좀 그렇고. 아 나 자존심이 있잖아 팬들이 있는데. 나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너가 뭘 하든 아니, 지금 종동이, 다 받아주고 있잖아. 종동이 때문에 네가 온 거 맞는데 나도 솔직히 나 팬들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자 팔자라 마자. 너 만약에 하면 용남이랑 주몽이다 할게. 아 너 용남이 이길 수 있어? 아 너 말해봐. 용남이란 사람 사진 한번 보여줘. 사진은 좀 그렇고 나 여러분들 실제로 채취하고 말하세요. 용남이가 청나 잡고 있는 거 맞죠? 청나 잡고 있는 거 말하세요. 청나 잡고 있는 거 말하세요. 청나 주먹인 거 말하세요. 봐, 인정하지. 자, 저는. 그럼 니가 주먹이 온다 해. 주장력 아니고요. 저 용남이랑 뭐 그런 사람,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, 됐어. 용남이랑 그 주먹이 온다 할래? 아스, 해. 아, 확실히 해. 자, 여러분들, 부도한 것 같겠다. 프로방송이니까. 아유씨. 내가 여러분들, 내가 헬스, 너 무에타이 알지? 여러분들. 너 근데 솔직히 나랑 주먹이 온다. 니가 저. 그건 인정해. 뭐야. 아, 야, 부평 주먹 전화 왔어. 부평 주먹. 부평 주먹 누구야? 예요. 여보세요. 네. 나 역삼동 불주먹인데. 네. 그 옆에 지금 누구 있나? 예? 옆에 누구 있나? 옆에 아무도 예 있어요. 누구 뭐 하고 있는데 지금? 예?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지금? 아니 그냥 이제 새롭다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넌 가야 되나? 너 혼자 지금 정리할 수 있지 않나? 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? 그치? 예, 형님. 굳이 나서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. 그 손에서 이렇게 그, 정리할 수 있잖아. 은마님 저 중독입니다 형님. 어, 중독이야. 형님 정말 죄송한데 형님 저 용룡이님, 세아님, 형님 다 정말 좋아하고 다 실제로 뵌 적도 있는데. 아니요. 이것 때문에 왜 다 한 번씩 전화하시는지 몰라. 음반과 뭔가 그것도 저한테 이거 말씀 좀 해주세요. 왜 이 문제 때문에 형님들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, 형님. 형 오랜만에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. 잘 지냈지? 이거 봐. 아. 잘 지냈지? 거기 그 철구가 있을 거야. 그 아. 철구가 그 며칠 동안 나와서 좀 받아올래 전화죠? 예, 지금 나와서 며칠 동안 그 나 그 막 갈고 뒤에 그 공사 인테리어 공사했는데. 야, 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? 아니 저는 몰라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?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 상황이에요? 주작한 확률도 없어 진짜 이 열받게 하라고 주작한 확률 없어. 아 솔직히 말하세요. 아 나 방금 아니, 됐고 궁금해서 종덕이한테 왜 계속 저러는 거예요? 여기저기서 전화와서 나 주작 안 했어. 야 그니까 그 사람 솔직히 말할게 나랑 친한 형님들인데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좀 그런 거야. 그니까 네가 왜 철구를 건드리냐
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가 그거야. 야, 이거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, 다? 그게 아니라 갖고 놀, 아니 뭘 갖고 놀아, 내가 뭘 갖고 놀아는데, 민준아 갖고 놀게 아니. 아니 저 거짓말, 저는 이 얘네가 뭐 그거 뭐 아까 자꾸 갖고 놀 게 아니라. 야, 어? 아 갖고 이거 지금 방송 보고 있잖아요. 아니 종덕이 제 동생인데 왜 자꾸 갖고 놀 게 아니라.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? 아니 공준아, 갖고 놓은 게 절대 아니야. 나 비굴자한테 연락하라고 소리 안 했어.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중에 비유를 해줄게, 공준아. 만약에 네 진짜로 아끼는 동생, 너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 막 위험한 일에 처했어, 어? 위험한 일에 처했어. 그럼 네가 안 도와줘? 그런 거야. 내가 뭐 주자 짠 게 아니라, 어? 어? 공준아 그런 거야. 야 그럼. 이거 방송 보세요. 이거 진짜 종덕이한테 진짜 자꾸 한 번 더 전화하고 하면 진짜 그냥 안 넘어갑니다. 진짜로. 에?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작 대본에 내가 주작 뭐 했는데 내가 비교자에 전화하라 그랬다고? 진짜요? 내가 그런 게 아니라. 우리야, 나 말해. 아, 막 제가 지금 여기 막 부시고 막 그러면 주작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진짜 한 번 전화 와봐. 진짜 너한테 지금 전화 오잖아. 아 나 주장하지, 내가 전화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. 아니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 말하지, 아 솔직히 말해, 비글즈 멤버가 나랑 그러니까 다 형 동생 친척이야 친척. 근데 네가 친척 위험한 일 말했어. 네가 연락 안 해? 맞잖아요, 솔직히 말하세요. 제가 형님,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왜 서투스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. 아 형은 진짜 뭔지도 몰랐어. 그냥 장난치는 방송인 줄 알다가 계속. 아 홍준아 니가 딱 봐봐 채팅창 봐봐. 갖고 노는 거야. 이거 다 개구란 거 알지? 너도 그때 방송 해봤잖아. 아프리카 방송 내 방송 첫 출연 나갔지. 그때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 이제 니를 열받게 만들면서 레전드 그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. 나랑 아무 상관 나 비교적으로 뭐 했는데 나 오늘 기가형이랑 합방하려고 그랬어. 나 그 뭐야 평택 주먹. 그러니까 평택 주먹을 어딨냐고. 어? 평택에 있어. 아니 아이씨 왜 그런 거야. 그 장난을 쳐. 나는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하세요. 아 여러분들 갖고 노는 거 한 개도 없고. 동준아 지금은 전화하시기라고. 어 이거 난 갖고 노는 적 없고요. 난 홍준이가 갑자기 왜 온지를 모르겠고. 이? 나 홍준아 내가 니한테 어떡해. 저 뭐야 형님 아시죠? 지금 제 방송을 하니까 저 괜찮다니까. 나는 괜찮으니까 이상한 짓 좀 하지 마. 남자들끼리 기집애들처럼 그런 것 좀 하지 좀 마라. 어? 그리고 형님 솔직히 최근형하고 동갑이도 하니까 좀 제 그 맨날 억울을 끌리고 형님이 디스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진심으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형님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? 아니 내가 그건 잘못, 내가 여기 인정할게요. 조재욱 솔직히 종덕이가 솔직히 막 쫄덕 이런 건 나 솔직히 마음 아팠어. 어디도 알 거 아니야. 나 쫄덕 나 이런 거 솔직히 나 좀 너무 마음 아팠어. 아니 알아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. 말 어차피 말 많이 해봤자 니 계속 장난치잖아. 어 뭔 중식도 말하고 있는데. 난 너무 미안했다고. 근데 한 게 뭐야 요즘? 와 막시터야? 아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아 이거 아니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청장가 그랬는데? 청장 그랬는데? 청장 그랬는데 아무튼 와 이거 아 네, 그냥 청장 그랬는데 예 어디 가세요? 저 형님 어디 가세요? 이리 와봐. 사과 하시라니까요. 해놓고 잘한다고 했는데
나 뭐 잘못했는데. 근데 왜 잘못했어요? 너 뭐 했는데?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? 어, 그게 아니라, 홍준아. 아니, 난 니가 왜 온 줄 모르겠어. 아니,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? 난 종덕이 아빠인 거고, 사실 팩트만 말한 건데, 종덕아, 아니, 종덕이, 홍준아. 난 진짜, 그때 합방에서 이후로 알겠지만, 난 니는 맨날 웃고, 막 그런 게 솔직히 슬퍼 보였어. 그러니까 나랑 좀 같고, 난 니가 좋은 사람으로 보였어. 근데 니도 알 거 아니야. 철근 죄송한데 잠깐 나오시면 안 돼? 어? 잠깐만 나오시면 안 돼? 왜? 잠깐 얘기 좀. 쉬는데? 아유 이거 지금 방송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아니 마이크 좀 이거 마이크 어차피 중독이 방송이잖아요. 네, 제 방송 때문에 그러는데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시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시면 안 될까요? 누가 왜? 그러니까 마이크를 끄든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일단 빨리 나가봐 빨리. 나 혼자 있게. 네.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저한테 물어봐요. 저한테.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이거 종덕이 방송이라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. 이거 방송이 뭐뭐 금지 됐냐고. 그래갖고 종덕이가 뭐 이런거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주작이고 이런 거 하면은 뭐 방송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만 편하게 하세요. 아, 알겠어요. 저는 화 안 났어요. 아니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얘기 잘했으니까. 어. 화 형님 이거 지금 제 방송이라. 아 그래 형 괜찮아. 아 형준아 아 나 진짜 여러분들 말하세요. 나는 오늘 합방 하려고도 안 했고 난 동덕이 데려오려고도 안 했어. 그건 인정하세요. 아, 패스만 말하세요. 나 기가이 형제를 합방하려고 그랬어. 아, 그만 말해. 아, 그만 말해주세요. 그만 딱 말하. 나는 종덕이 부르려고도 안 했어. 솔직히, 아, 그것만 인정하자. 그것만 말하세요. 나는 종덕이 부르려고 안 했어. 근데 종덕이가 니가 합방한다 그러길래. 어? 그래서 이제 종덕이 행차로 왔네? 그럼 내가 창조을 시켜주자. 그러면서 이제 종덕이 부른 거예요. 맞잖아요. 솔직히 말하세요. 아 봐봐, 챈들 봐봐, 홍준아. 맞지? 인정? 맞잖아. 다 네 패라잖아. 그게 아니라 팬나는 팬은 좀 그렇고, 야 나도 자존심 있다. 26살 친구 아이가. 그거 맞아. 홍준아, 나도 주문이 온다. 많이 받고 나 솔직히 네 팬이야. 나 목욕탕 기억나지? 목욕탕. 어? 목욕탕에서 처음 만났잖아 우연찮게. 그러니까 네가 인천 살고 목욕탕에서 처음 만났잖아. 난 네 팬이었어 솔직히. 브라질 갱스터 난 네 팬이었어. 말했잖아요. 팔찌나 한번 해보자. 마 팔찌나 한번 해보자. 마 난 브라질 살고 네 인천 살지. 팔찌나 한번 해보자. 야 어? 내가 말할게.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해. 어. 지금 안 보이냐? 그만해. 방송 꺼라. 막 이런 거 안 보여? 방송 왜 꺼? 아니 네가 장난 소리 없는데? 다 그런 얘기 하잖아. 뭔 소리해? 연고전 이렇게 하는데 못 보겠대. 뭐?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는데 너는 그 선을 계속 내가 뭐 넘었는데 나 중대에서 좋은 말만 했어요.
봐, 그런 말 없는데. 방송해라, 방송해라. 방송해라, 그러죠. 방송해라잖아, 솔직히. 아이, 방송해라, 방송해라. 종, 아, 뭐라고요? 야. 아, 철구가 그래도 방송 살리려고 종덕이한테 그런 말 했구나. 이런 말 하는데, 나한테 왜 그래. 뭔 소리 하는 거야. 그런 말 했잖아. 난 솔직히, 니야, 난 종덕이한테 너무 미안하고, 나 야. 그래가지고 주먹이 온다. 그런 것 때문에. 이제 그만하고, 내가 봤을 때는, 진짜 사람들 때문에, 너는 이제 종덕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, 나는, 종덕이가 내 동생이니까. 아니 동생이고 나발이고. 너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막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하니까. 아니 여기 난 그런 주장 한 적도 없다가 전화해라고. 나 그런 적 없어 진짜. 자 진짜 그런 적 없어. 근데 할 거면 청라 주먹이나 강남 주먹 걔들한테 그래. 나는 여러분도 맞죠? 나는 난 그런 적 없어요. 나는 막 내가 이건 새해 방송했었어요. 보지문을 안 꺼지잖아. 내가 뭐 새해가 따로 나가서 뭐 전화 받은 적 있어? 나 그런 적 없다니까요.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진짜. 봐. 맞잖아 여러분들. 너 지금 3만 명 앞에서 나 진짜 그러지 마라. 난 종당에 좋은 말만 했고. 나 니한테로 진짜. 내가 딱 주문을... 해줄게. 여기 지금 사람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니가 계속 철구 혼내라 그러면 나 진짜로 이거 니 진짜 혼낼 거야. 보이지? 뭘 혼내지 말아라는데? 아 근데 뭘 혼내냐. 8, 9년생 밴디끼리 맞잖아 여러분들. 아 잠시만 조두아 이거 방송 못했나? 아 안돼 안되는데 제 안됐네. 이거 멈추는 거 어떻게 해? 아 예,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. 이거 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이거 잠깐 멈춰봐. 제가 멈춰봐. 아예 진짜로 멈춰봐. 내가 뭘 잘못했냐고. 멈춰봐 마.